Hola, buenos días, buenas tardes o buenas noches. ¿Qué tal? ¿Cómo están? 네, 안녕하세요. 미라솔 스페인어 솔쌤입니다. 오늘은 여러분들이랑 노래와 관련된 표현을 해보려고 합니다. 그냥 노래, 뭐 música, canción 이런 거 말고요. 우리 명곡, 그죠? 요즘 뭐 띵곡이라고도 하죠. 명곡을 말하는 방법, 방금 앞서 말씀드린 두 단어랑은 전혀 상관없는 단어가 등장합니다. 우리 단어부터 한번 읽어볼게요. Demasiado. 한 번 더. Demasiado. 여러분들 읽어주세요. Muy bien. 좋습니다, 여러분들. 이 단어는요. El tema. 테마의 증대사입니다. 이 테마를 좀 더 대단하게 크게 부풀려서 말하는 형태가 데마쇼인데요. 노래라는 단어를 테마라는 단어로도 굉장히 많이 쓰고요. 명곡이기 때문에 데마쇼 이렇게 증대사로 바꿔서 쓸 수 있는 거죠. 우리 한번 이런 식으로 예문을 만들어 볼게요. 어떤 노래를 이렇게 들려줬는데 듣고 있던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. Es un temazo. 한 번 더. Es un temazo. 여러분들 읽어주세요. Muy bien. 좋습니다. 앞에 이제 뭐 듣고 있는 노래에 대한 이야기죠. 그 노래. Es un temazo. 그 노래는 아주 명곡이다. 완전 대박인 노래다.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겠죠, 여러분들. 물론 뭐 대단한 노래. 명곡이라는 단어를 아래에 나온 예문처럼 뭐 la mejor canción 혹은 la canción más popular 이런 식으로 뭐 최상급을 쓰실 수도 있지만요. Demasiado 현지인들 그리고 지역 상관없이 정말 많이 쓰이는 단어이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뭐 올해 혹은 뭐 작년 여러분들의 Demasiado 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한번 떠올려 보면서 우리 이번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린 다음 이 시간에 만나요. Nos vemos. Ciao, ciao.